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쌤입니다. 콩이 눌어붙은 그릇을 닦을 때 일입니다. 별 생각 없이 바닥 전체를 한꺼번에 비볐습니다. 별로 닦아지는 것 같지 않아 물을 붓고 밤새 우렸습니다. 다음날 수세미를 들고는 이번에는 주변부터 조금씩 눌어붙은 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하자 조금씩 조금씩 탄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하나님께서도 한꺼번에 세상의 문제 전체를 해결하려 하시지 않으신 듯 합니다. 한 번에 작은 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십니다. 세상의 문제는 거대해 보여도 한 번에 친구가 없는 이웃이나 이웃에 홀로 사는 노인 한 분을 생각하도록 합시다.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할때이 도시, 이 나라, 이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사랑의 손길이 닿게 될 것입니다. 주님 속에서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.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.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